여자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산속으로 멍 우리 깎고 완전하게 떠나버렸대. 어디로? 순천으로 출발! 첫 번째 남자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같은 서클의 남자친구에 둘인 관심이 공부했지만 남자친구 대학에 떨어진 거야. 화가 나서 군대를 갔고 이 여자는 기다렸지만 남자 다시 유학 가버렸지. 예예 첫사랑이란 안 되는구나. 이 여잔 비관을 했고 다친 사랑 안 끝나면 맹세했대. 그 여자의 두 번째는 대학 다닐 때 미팅 갔다 참 시즌2 플레이보이였다는 것만. 세 번째 남자 사회 나와서 같은 직장 같은 기수의 남자 동료래 둘이 첫눈에 매일 그녀 집에 바래다 주었대. 아 그런데 남자 집에서 둘의 사이를 반대했나봐. 아 글쎄 심각한 마마 보이었대. 예예 슬픈 첫사랑 지친 두 번째 세 번째 징그럽다고 눈물도 잘 나오지가 않는다고. 여자의 네 번째는 선을 본 남자 알고 보니 다른 여자 양다리 거쳤다는 걸. 내가 입장 바꿔 생각해봐도 환장할 노릇. 여러분 다음 얘기 궁금하시죠? 어깨 잡아. 결정적인 다섯 번째는 바로 내가 주인공이었어. 우린 서로가 사랑을 했고 결혼도하기로 했지. 우리 사랑 아무 이상 없었는데. 마예 그러니까 우리 약혼하던 그날에 말도 안 될 뻔 말았던 거야. 나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웬 아이를 떠안고서 나타나게 되었던 거야.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자리 쓰라고. 그녀에게 이 한마디 남겨놓고서 아주 멀리 떠나가서 무기들아 자리 쓰라고.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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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돼 무기들아 자리 쓰라고. 예예 Yeah!